그때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이제 다시 누군가는 그 용광로를 만들어야 합니다.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게 살아나는 새 영이 임하고 정직한 영이 임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불의 용광로, 세상이 다 얼어갈 때 그 용광로가 열을 발휘해서 주변을 녹여나가기 시작하는,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.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누군가 부흥을 위해 말씀을 발견하고, 누군가 부흥을 위해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, 누군가 부흥을 위해 실제로 순종해드리겠는가, 거기에 하나님의 용광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